지금 바로 토익 천국 영상 하단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토익 천국입니다. 오늘은 안녕 자두야 리무블 멋쟁이인 코디북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스 문점 코디네이터라고 되어 있고요. 다양한 패션 뷰티 스티커가 다섯 매 들어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안을 보시면요. 자, 제가 비닐을 미리 재발을 해두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의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배경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보시면 오늘은 자두의 생일파티 예쁜 드레스를 입어요. 블링블링 언니의 방은 공주님 방 같아요. 우리 모두 멋진 파티실가 되어볼까요? 화려한 공연을 위해 아이돌 패션으로 변신해요. 로맨틱한 가든 파티에 초대받았어요. 즐거운 크루즈 여행에서는 마린룩으로 코트예요. 오늘은 모두 우리 모두 멋진 플로리스트가 되어요. 뿌띠 화장하기도 들어있고요. 블링블링 네일과 액세서리 꾸미기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드레스 꾸미기, 그리고 나만의 드레스룸, 마지막으로 블링블링 보석함까지. 자, 그러면 코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엔 오늘은 자두의 생일파티 예쁜 드레스를 입어요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코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오늘은 자두의 생일파티 코디 드레스 코디 해봤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블링블링 은희의 방은 공주님 방 같아요. 한번 코디 해볼게요. 자, 블링블링 은희의 방, 또 친구들 코디 해봤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우리 모두 멋진 파티쉐가 되어볼까요? 자, 그러면 코디를 한번 해볼게요. 파티쉐 코디 해봤고요. 다음 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화려한 공연을 위해 아이돌 패션으로 변신해요. 자, 그럼 변신 한번 해볼게요. 아이돌 패션으로 변신해봤고요. 다음 코디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로맨틱한 가든 파티 초대받았어요. 코디 해볼게요. 로맨틱한 가든 파티에 초대받았어요. 코디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즐거운 크루즈 여행에서는 마린룩으로 코디의 요편인데요. 코디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산뜻하게 마린룩으로 자두와 윤석이와 은희를 코디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오늘은 우리 모두 멋진 플로리스트가 되어요. 꾸며볼게요. 자, 오늘은 모두가 멋진 플로리스트가 되었어요. 자두와 민지와 은희 멋지게 플로리스트로 코디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뿌띠 화장하기가 나와있네요. 아이섀도우, 컬러렌즈, 립스틱으로 예쁘게 화장하고 액세서리도 꾸며보세요. 자두의 놀라운 이미지 변신 성공. 자, 자두와 은희가 나와있어요. 자, 예시도 나와있고요. 그럼 예시대로 한번 먼저 해볼게요. 먼저 이 예시, 두 가지 예시를 보고 똑같이 따라해봤고요. 다음은 이렇게 많아요. 보시면 이렇게 종류가. 그 중에서 하나만 더 골라서 해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제 마음대로 코디를 해봤는데요. 자두도 그렇고 은희도 그렇고 외국 사람이 되었어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블링블링 네일과 액세서리 꾸미기가 나왔네요. 패션의 완성은 손, 네일아트와 다양한 액세서리 스티커로 센스 만점 코디. 자두가 말하네요. 둥근 모양이면 여성스럽고, 은희가 말하네요. 사각 모양이면 세련된 느낌. 자, 한번 제 마음대로 또 코디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 마음대로 네일 스티커 액세서리 꾸며봤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드레스 꾸미기가 나와있네요.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를 보석으로 꾸며보세요. 자, 그럼 보석으로 한번 꾸며볼게요.
자, 드레스 꾸미기 해봤고요. 그럼 다음 장 넘겨볼게요. 나만의 드레스룸이 나와있네요. 예쁜 옷들과 다양한 신발, 가방, 소품들을 옷장에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이거는 아까 하시고 코디하시고 남은 옷이나 아니면 코디하셨던 옷들 이쪽에다가 다 정리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블링블링 보석함까지 여기도 뭐 아까 남았던 그것들 다 여기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시연하진 않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녕 저도야 리모벌 멋쟁이 코디북에 대해서 예빈민 시연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희 토이청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